크로스트 전주 부분에서 C#9이라는 코드를 잡게 되는데 C#9이라는 코드는 C에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렛을 추가해 주시면 C#9 이걸 띄게 되면 C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5번하고 2번 3번 이때 손은 엄지 중지 약지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박을 끌어주고 다시 2번 3번하고 4번 줄을 치는데 이때 부점이 그러니까 그 바운스예요. 궁 따따 궁 따따 그 바운스는 세대다는 표 따따따따따따 그걸 한 박씩 했을 때 가운데 걸 이어주는 거야. 따따따따따따 궁 따따따따 궁 따따따따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궁 따따 그 다음에 C로 돌아가서 루트를 안 치고 2번 줄 궁 따따 붙여볼게요. 셋 넷 이걸 두 번 하겠죠. 궁 바운스는 한 박일 때는 표시가 안 나요. 한 박은 그냥 궁 치면 되지만 하지만 8분을 풀 땐 따따 그냥 궁 이게 아니고 궁 따따 궁 따따 여기서 처음에 애드나인 궁 따 그 다음 C 되는 거죠. 새끼손가락 바로 뛰시면 되는 거예요. 셋 넷 두 번째 마디에서는 똑같이 하는데 뭘 하나 집어넣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궁 하고 이때도 바로 바운스가 되죠. 1번 줄 따따 따따따따 아까 했던 거 처음에 2번 3번 1번 줄 치고 다시 2번 3번 4번 줄 치고 따따따따가 되죠. 그리고 아까 다시 C로 돌아가서 따따 세 번째 마디는 아까 맨 처음 한 마디랑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거야. 네 번째 마디는 애드 나인 하면서 5번하고 2번 3번 치시면 되는 거야. 네 마디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애드 나인 노래가 나오겠죠. 5마디부터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애드 나인을 계속 잡고 아까 좀 전에 전주 때 쳤던 거를 C로 옮기지 말고 궁 따따따 따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마디를 그 다음에 B7 서스폰인데 원래 코드는 이렇게 해서 5번 줄 E플랫 4번 줄 E플랫 3번 줄 E플랫 원래는 1번 줄 개방형까지 쓰는데 여기서 개방형 안 써도 되고 4번 줄에 음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5번하고 2번 3번 하고 2번 3번 4번 세븐 돌아가고 루트는 안 치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 4번 줄음이 반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 그다음 B마이너 7이라는 코드를 5번 줄이 플랫, 3번 줄이 플랫, 2번 줄 3플랫 이렇게 해서 B마이너 7이 되겠죠. 약식으로 5번하고 2번 3번 2번 3번 3번 이렇게 E-7은 여기서 E-에서 새끼손가락을 2번 3플랫 눌러도 되고 4번 줄 개방연도 마이너 7이라서 여기서는 그대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만 루트는 처음에만 칩니다. 자, 그 다음 C#9 똑같이 두 마디 나오죠. 한 번 더 루트랑 동시에 G#9은 뭐 코드는 이렇게 G에서 3번 줄 E플랫만 추가로 하면 되는데 5번 줄 안 치죠. 그러니까 안 치니까 떼어버리고 1번 줄도 안 치게 되니까 떼어버리면 이렇게 6번 줄 3플랫하고 3번 줄 E플랫만 누르게 돼서 6번하고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여기서는 베이스 러닝 하나 들어가죠. G#9을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따다 하면서 16분음표로 4번 줄 개방형 3번 5번 줄 4플랫 하면서 C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시 또 원래 앞으로 돌아가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 베이스런 하나가 리듬을 되게 확 좀 바꿔줘요. 분위기를. 그래서 두 번째 2절 부분과 똑같이 쭉 해볼게요.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B-7 E-7 똑같이요. 다시 E#9
번 더. Long to be Sid Nine. 자,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그 후렴으로 넘어가기 전에 G9이라는 코드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Ed9이라는 건 G에서 순수하게 아홉 번째 음만 솔라시 도레미 파솔라 시, 이가 시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는 아, 라가 추가가 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라가 추가가 되는데 이 Ed9이라는 말에서는 세븐 음이 추가가 되면 도미넌트 코드가 되면 G9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3번 4번 주 3플랫을 새끼손가락을 추가하게 되면 Ed9에서 그럼 G9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6번하고 2번 3번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중간에 계속 4번 줄을 계속 넣어줘요. 붙점으로 바운스로 아까는 앞에만 넣고 두 빼고 뒤에만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딴둔딴 여기 다시 네 long to be 다시 그 전에 그렇죠. 그다음부터 후렴 부분부터는 C 9인데 전부 4번 줄을 계속 쳐주는 거 C에서 5번하고 2번 3번 C 한 번 더 C 9 B만의 약식 7 서스포가 4번 5번 줄이 플랫 3번 줄이 플랫이 반 쳐주고 다시 E7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번 줄이 E플랫에서 E플랫을 옮기겠죠. C9 또 그 다음 여기서는 1번 줄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코드를 중간에 바꿔야 돼. C9에서 5번하고 1번 2번 두 번 쳤죠. 그 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 떼서 C로 만들어서 루트는 그대로 놨는데 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 세븐이는 여기서 2번 줄을 1번 손을 뛰게 되면 2번 줄 개방인인데 4번 줄 실수 연주를 안 하잖아요.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새끼손으로 바꿔요. 5번 줄을 넣었던 거를. 어차피 루트를 지금 한 마디가 끝나 쳐야 되기 때문에 메이저 7은 여기까지 쳤죠. 그 다음에 C6라는 코드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A마이너 모양을 이제 1, 2, 3번으로 잡게 돼요. 5번 3플랫 살아있고 여기서 그러면서 5번하고 5번 줄 안 치지만 4번 3번을 2번 3번 그리고 4번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 아. 이런 거죠. So that we must 아. 그다음에 C온 D 이번 줄 1플랫만 해서 열 피아노로 드르릉 근데 우린 그 불가능하니까 코드 톤만 그다음에 D 1번 줄, 2번 줄, 9, 아니, C 플랫, C 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11 플랫, 여기 F 약식 G, A, B, C, D예요. 하고 4, 3, 1. 그리고 나서 D9이라는 코드가 되면서 1, 3번 줄, 5플랫, 5플랫, 5플랫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어요. 다시 3, 넷, 두루룽.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노래 들어와요. There is one. 서스포 B7 E-7 C and 9 두 번 Long to be G9 하고 두 박을 끌고 여기서 원래는 조가 반키 올라가면서 이게 되는데 저는 키 안 올리기로 했어요. 키 올리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키 올리기 싶으면은 2, 5 하지 말고 3, 6을 하고 여기 그 악보상에 나 있는 그 운지보다 더하기 1 해서 플랫을 올려서 치시면 돼요. 그냥 저는 그냥 가는 걸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카포를 끼고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전조가 돼도 전조 없이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이게 연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C로 할 거라서 혹시 올리실 분들은 거기서 G 하면서 카프를 잽싸게 끼고 간주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연주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2부터 첫 부분에 4번 줄 E 플랫 하고 5 플랫 한 박씩 2, 5 그다음에 2번 줄 3 플랫을 누르시면 돼요. 2, 5 원래 원
영국에서는 트럼펫처럼 그런 혼악기인데 짧게 끊어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타는 그렇게 그럼 여기서 음이 확 죽기 때문에 안에서 그냥 우리는 박자대로 다 채워줄 거예요. 이 오 그다음에 2번 3플랫 그다음에 두 박 끌어주고 다시 3플랫 치고 3번 줄 5플랫 3 5 하고 8분 음표 3 5 반 박자 끌어주고 16분 음표로 2번 줄 3 5 하고 3번 줄 4 3 5 4가 되겠죠.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고 반박을 4 하고 2번 줄 3플랫 하고 반박 끌어주고 다음 마디에서 1번 줄 2플랫 하고 다시 똑같이 4 3 하고 1번에 1번 줄 3플랫. 뭐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4 3 2가 되고 4 3 3이 되겠죠.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시 4번 줄 2플랫 5플랫 다다 그리고 2번 줄 3플랫 2번 줄 5플랫 5 3 되죠. 2 5 처음엔 3 두 번째는 2 5 5 3 그 다음에 마지막 2 5 3 하면서 간주가 끝나겠죠. 이렇게 되면서 후렴이 돌면 언더데이다 혹이 나오는데 이때 만약에 원곡은 조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카포를 1카포 딱 끼고 하시면 아마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주하시면은 이 노래는 아주 재밌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듬도 재밌고 곡도 너무 좋으니까 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주법 마치겠습니다.